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운동의 기초가 되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중에 첫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단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뭐 중거리 달리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달리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돌려서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고대로 돌아가면, 자, 인간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총기라든지 이런 무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엄청 큰 포식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쫓아오면 막 달려가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숨을 곳을 숨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무기가 이제 발명되었어도 예를 들면은 뭐 총이 발견되기 전에는 또그 상황에서도 이제 인간은 많이 약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맹수들이나 이제 동물들을 피해서 많이 달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유전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달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 가장 잘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물론 하체 중이신 분도 있고 뭐 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걷기하고 이제 강도 조절을 해서 이제 이 운동을 진지하게 하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몸도 진짜 잘 만들어지고 다이어트에도 무조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운동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체조 운동이에요. 자, 체조 운동인데 체조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국민 체조라든지 뭐 리듬 체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내가 약간 근육질로 몸을 만들고 싶고 약간 좀잘 슬림하고 잘 빠진 몸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맨몸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제 20년 운동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보고, 뭐 크로스핏도 한번 해보고, 요새 유명하는 F45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제 몸에 가장 데미지를 안 주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평행봉 운동, 그리고 턱걸이 운동, 그리고 링 운동이 세 가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링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시키는 거는 쉽지 않고 대신에 평행봉 체조하고 이제 턱걸이 운동 이제 뭐 구조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하면 근육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진짜 많아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체육 중학교나 체육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하는 것만큼 운동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있는 별명 화이트 팬서 저기 그 방배동 화이트 팬서라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같이 운동한 친구인데 그 친구 보면은 몸이 엄청 좋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엘리트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랑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을 했는데, 한번할 때마다 굉장히 강도 있게 했어요. 예, 하고 이제 숙제 내주는 거 꾸준히 하고 그랬더니 몸이 엄청 좋고, 예, 지금 거의 팝스, 내일 시험 한 과목 본다는데, 이때까지 다 1등급을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조 운동, 이제 평행봉이랑 턱걸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사람마다 좀 의견이 갈려요. 근데 저는 약간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전혀 잘못된 거고 완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하고 가장 닮은 동물이 원숭이 있는데 사실 원숭이가 하는 동물 이제 그 동작들이 이제 나무에서 이제 손으로 이제 이동하고 또 나무 짚고 올라가 하는 동작들이 다 우리가 하는 동작들 보면 이제 기계체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가는 운동이라든지
여기서 평행봉에서 이 팔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사실 저는 뭐 학자들마다 더 많이 다르겠지만, 뭐 제가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상체랑 하체랑 다 이어졌대요. 이거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든 무슨 운동을 하시든 다 이거는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의 운동을 가장 그래도 효과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마 기계 체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어떤 부분에서 진짜로 사람과 그 원숭이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이 기계 체조 운동이 그냥 단순히 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웨이트는 고립 운동. 이제 팔하고 뭐 이제 한 부위만 키우지만 이 운동 보면 이제 코어랑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이 되고 요 운동을 또 잘하면 또 던지기, 달리기 할 때도 심지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번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시험 기간에도 이제 운동을 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을 흡수한다. 그리고 육체만을 단련한다. 또 이제 뭐, 요즘 유용하는 코칭, 마음가짐만 한다.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세 가지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단련하고, 지식을 잘 습득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뭐, 이 하는 세 가지를 굉장히 잘 해야지, 이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원하는 천재상, 그리고 영웅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 운동,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체조하고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자, 이상. 토마스 스포츠 교실에